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제 3섹션 윈도우 탐색기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탐색기는 우리가 시험을 떠나서라도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일단 윈도우 탐색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장착된 모든 그 디스크 드라이브의 폴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폴더를 관리해 준다라는 거고, 그 폴더 안에는 또 관련된 파일들이 들어있죠. 그런 그 시스템의 전반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능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탐색기는 새로운 폴더의 생성 폴더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카피 많이 쓰이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삭제 등의 작업을 그 쉽고 그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파일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윈도우 탐색기. 알로 윈도우 탐색기는 이제 계층적인 디렉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그래서 왼쪽은 탐색 창이 표시가 되는 거고, 또 오른쪽에는 그 폴더 내용 창이 표시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뒤로 앞으로 단추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열어보았던 다른 폴더에서 이제 뒤로 이동하느냐, 앞으로 이동하느냐, 그 단추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주소 표시줄인데, 여기는 말 그대로 주소 표시줄이기 때문에 폴더 이름이라든가 경로가 표시가 되고요. 또, 그, 원하는 폴더를 누르게 되면 그 폴더로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삼각형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 모든 하위 폴더가 표시가 되고, 아울러 주소 표시줄이기 때문에 URL 입력도 가능하다, 인터넷 주소도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검색 상자예요. 그래서 파일이나 폴더를 찾을 때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메뉴 표시제, 파일 편지 보기 도구 도움말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메뉴 표시줄인데 요건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현재 방금 전에 말씀드린 메뉴 표시줄이 안 보이죠? 이럴 때는 Alt키를 눌러줘야 된다. 원래 안 보여요. 그래서 Alt키를 눌러주게 되면 파일, 편집, 그 보기, 도구, 도움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Alt을 누르게 되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나는 항상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구성을 누르시고 난 다음에 레이아웃에 가시면 메뉴 모음이 있거든요. 이 메뉴 모음을 설정을 하게 되면 메뉴 표시줄이 항상 나타나죠. 파일 편집, 보기, 도구, 도움말. 이때는 뭐 이제 알턴 의미가 없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구성에서 레이아웃. 자, 여기 뭐 얘기 나온 김에 세부 정보 창이라든가 미리 보기 창, 탐색 창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체크를 해줘야지만 나타나는 거다라는 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요. 자, 파일 메뉴 항상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그 세부 정보창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여기서 좀 언급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윈도우 탐색기의 세부 정보창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일단 선택된 항목의 수, 개체의 수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작업 폴더 내의 개체수, 폴더 내의 개체수, 그 다음에 선택된 개체의 크기, 그 다음에 사용한 디스크 공간의 크기라든가 앞으로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의 크기가 나타난다. 이거 세부 정보창에서의 정보, 이것도 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좀 알고 가시고요. 자, 요 부분은 도구 모음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는데, 그 보기 변경 및 기타 옵션 단추로 표시되는 방법을 선택한다. 아울러 이제 그 선택한 컴퓨터 드라이브 폴더 파일에 따라 작업 도구가 다르게 표시된다,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 다음 미리 보기 창 Alt 플러스 P, 요 뭐 단축키 할 때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뭐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미리 보기 창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바로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폴더 내용 창 바로 이 부분이죠. 그 다음 탐색 창은 여기고, 미리 보기 창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세부 정보 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 정보 사항, 그 사항들도 좀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제 그 탐색 창이냐, 이제 오른쪽에 폴더 내용 창이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기타 옵션, 그래서 잘 안 보이니까 화면을 좀 내리고요.
아주 큰 아이콘으로 보이느냐, 큰 아이콘, 보통 아이콘, 이건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죠? 작은 아이콘으로 보이느냐, 자, 목록으로 보이게 하게끔, 또 자세히, 나란히 보기, 내용, 그죠? 뭐, 나란히 보기, 그 다음에 뭐, 내용, 이런 식으로 보이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뭐 작은 아이콘, 그 다음에 보통 아이콘, 그 뭐, 더 이상 뭐, 큰 아이콘, 아주 큰 아이콘, 우린 자세히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얘가 미리 보기 창이거든요. 미리 보기 창, 미리 볼 파일을 선택하십시오. 그죠? 그 다음에 Alt를 누른 다음에 이제 P를 눌러도 돼요. Alt-P 됐죠? 단축키도 좀 알아두세요. Alt-P.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보기 창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이거는 뭐 화면 다 보여드리겠네요. 지금 여기서 미리 보기 창 보이게 되면 선택한 파일에 미리 보기가 보인다는 얘기죠. 오른쪽에 선택한 그 PDF 파일에 대한 내용이 미리 보기가 된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자, 어렵지 않고 미리 보기.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 세부 정보 창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윈도우 탐색기를 실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일단 바탕화면에 컴퓨터 아이콘이 있어요. 얘를 갖다가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요 그림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윈도우 탐색기 열기가 있어요. 바로 여기죠. 윈도우 탐색기 열기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줘도 돼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의 모든 프로그램의 보조 프로그램에 가시면 윈도우 탐색기 있거든요. 얘를 실행시켜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실행 윈키 누르고 R 누르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익스플로러 EXPLOR ER을 누른 다음에 확인을 클릭해도 탐색기가 열려요. 아울러 우리 작업 표시줄 밑에 윈도우 탐색기 모양 클릭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가기 키는 윈키 누르고 E를 누르시면 되는데, 바로 이 E가 방금 전에 배운 익스플로러의 그 E예요. E 됐죠? 그래서 윈도우 탐색기 여는 그 실행시키는 방법은 뭐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색창에서 하이폴더 열기 및 감축인데, 이건 뭐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좀 밑으로 내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그 요 부분이요. 제가 이렇게 클릭했을 때 오른쪽으로 향하는 요 삼각형 모양 색깔 안 칠해져 있는 거, 얘하고 이때하고, 그 다음에 얘를 클릭했을 때 이 안에 어떤 폴더들이 있는지 내용을 보여주면서, 그죠? 보여주면서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어요? 시커멓게, 그죠? 모양이 좀 바뀌었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윈도우 탐색기에서 요 기호, 이 안에 뭔가 다른 폴더들이 있다라는 뜻이고, 또 얘를 클릭하게 되면 쫙 보여주면서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됐죠?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가겠습니다. 탐색창에서 얘는 하이 폴더가 존재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걔를 클릭하게 되면 하이 폴더가 열린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울러 하이 폴더를 감추기 위해서는 그렇죠, 얘를 클릭해줘라. 조심하시고, 바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요거죠. 무언가가 라이브러리가 있다, 있다는 얘기고,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은 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 다음 우리 숫자 키패드의 별표 곱하기 얘를 누르게 되면 현재 선택한 폴더 내에 모든 하이 폴더가 표시돼요. 이것도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보기 형식은 아까 말씀드렸었죠. 큰 아이콘, 아주 큰 아이콘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파일 정렬 순서 변경 가겠습니다. 그 아까 우리 메뉴, 그 보기 메뉴에 가서 이제 정렬 기준을 클릭하게 되면 파일을 정렬 순서를 보는데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자, 보기에서 정렬 기준 이름으로 할 거냐, 수정한 날짜, 유형, 크기, 오름차순, 내림차순, 자세히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됐죠? 정렬 기준 요 부분도 조금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정렬 기준 똑같이 나오죠?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탐색기에서 파일 선택하는 방법인데, 요거 이제 시험 문제 간혹씩 튀어나와요.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 개의 데이터만 선택할 때는 해당 데이터를 클릭만 하시면 돼요. 예, 클릭만 하면 되는 거고, 불연속적으로 선택할 때, 비연속적으로 선택한다, 불연속적으로 선택한다,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한다 이랬을 때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선택하고 싶다 그럴 때는 그 첫 파일을 클릭한 다음에, 그죠? 그리고 Shift를 누르고 마지막 파일을 클릭하면 전체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선택이 돼요. 요 SHIFT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얘 선택되고 얘 선택되고 이렇게, 그래서 CTRL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를 선택할 경우에는 컨트롤 A, 이 A는 뭘 뜻한다? O를 뜻한다 해서 이렇게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됐죠? 자, 이것도 한번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불연속적인, 비연속적인, 그 다음에 첫 번째 걸 선택하고 제가 Shift를 눌렀거든요. 이렇게 전체 선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가 또 이렇게 선택이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윈도우 탐색기에서 그 바로가기 키,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도 또 언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컨트롤 N을 누르게 되면 새 창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N이라는 거는 뭐 당연히 말씀 안 드려도 이제 U죠, U.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새 폴더 만들기. 컨트롤 Shift N. 아까 컨트롤 N은 새 창 열기니까 컨트롤 Shift N을 누르게 되면 새 폴더가 만들어져요. 이것도 여러분들 좀 이제 단축키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엔드 누르면은 현재 창에서 아래쪽을 표시해주고, 홈키를 누르면 현재 창에서 맨 위를 표시해줘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바로 이 부분에서 지금 제가 이제 엔드키를 누르면 맨 밑으로 가고, 홈키 누르면 위로 가고, 바로 이거, 이 부분이에요. 별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12를 누르게 되면 현재 창을 최대화, 화면을 좀 크게 보고 싶을 때, 뭐 요즘 모니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크게 사용은 되지 않지만 F11 최대화 또 누르면 최소화, 그것도 알고 가시고, 그 다음 넘나키 부분에서 그 별표를 누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된 폴더의 모든 하이 폴더를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를 누르게 되면 폴더의 내용을 표시해 주고,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폴더를 축소한다,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키 왼쪽으로 가는 거를 누르게 되면 그 현재 선택 영역이 확장되어 있으면 그러면 축소하고, 아니면 상위 폴더로 선택, 상위 폴더로 간다라는 거.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 현재 선택 영역이 축소되어 있으면, 축소되어 있으면 표시하고, 아니면 첫 번째 하위 폴더로 선택해 준다. 그 다음에 Alt Enter 같은 경우는 이제 속성 대화 상자 열기, 이건 좀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 Alt P는 아까 했었죠? 그렇죠. 미리 보기 창 표시다. 그 다음에 Alt 누르고 방향키,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 이전 폴더, 또 오른쪽은 다음 폴더, 그 다음 위로 올라가는 건 상위 폴더, 이건 뭐 방향 의미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Alt D는 아까 주소 표시 줄이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그 스크롤, 마우스에 있는 그 스크롤 휠 단추를 앞으로 위로 그 D로 하게 되면 아이콘 파일이라든가 폴더 아이콘 크기가 변경되면서 그 모양이 변경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E 누르게 되면 검색 상자 선택,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백스페이스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죠. 현재 폴더의 상위 폴더로 이동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윈도우즈에서의 윈도우즈 탐색기에서의 바로가기 키, 또 윈도우에서의 바로가기 키, 여러분들이 좀 애울 게 많으시지만 뭐 자주 보시고 자꾸 눈을 노출시켜서, 그렇죠? 맞다 틀리다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만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파일 가겠습니다. 자, 파일이라는 거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그죠?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파일인데, 그 우리 컴퓨터에서 저장할 때 기본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저장할 때 기본 단위가 바로 파일이고,
그래서 파일명이 있고 점이 찍혀 있고 확장자가 나오는 거죠. 됐죠? 뭐 예를 들어서 확장자가 HWP였다 그러면 이제 아 아래 한글이었다. 그죠? Excel 2003까지 2007부터 X가 붙으니까 아 Excel 파일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 파일명은 255자까지 가능하면서 이제 공백 허용이 되는 거고 이건 뭐 이제 상식적인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런 애들은 파일명이나 폴더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좀 조심하시고 실무에서도 여러분들이 파일명 줄 때 이런 거 주시면 안 되죠. 뭐 들어가지도 않지만 그죠? 별표, 물음표, 콜론, 슬래시, 원화 표시, 크다 작다 그 다음에 싱글 더블 코테이션 마크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문용어로 필터 용어인데 뭐 이렇게 기호 그죠? 안 돼요.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 확장자 같은 경우는 HWP다 그러면 아 이거는 아 아래 한글로 작성한 문서 파일이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 XLSX는 아 엑셀 파일이구나 그 다음 DOCX 워드죠 MS 워드 그 다음 PPTX 파워포인트 그 다음 우리 ACCDB 1급 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 XS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아 XS 데이터베이스 파일이구나 TXT는 우리 텍스트 파일 아시죠? 아스키 코드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고 7비트 통신이 이용이 된다 아스키 77 맞게 통신도 못해 기억나시죠? BMP 같은 경우는 우리 그림 파일 비트맵 그 다음에 EXE 실행 파일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되고 웨이브 사운드 파일이죠 그 다음에 AVI는 뭐 여러분들 뭐 우리 동영상 파일이라는 거 더욱 잘 알고 계실 거고 BAT는 배치 파일이죠 일괄 처리 모아서 모았다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그 BATCH 우리 일괄 처리할 때 말씀드렸었죠 배치가 한 묶음 한 다발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BAT예요 그 다음에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로 랭귀지 인터넷 웹 문서 파일이다 또 HTML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조금 맞다 틀리다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 관련 파일 확장자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좀 아셔야 되겠죠 그 DLL 이라는 거는 동적 다이나믹 그죠 다이나믹의 D 활동적인 뭐 그렇죠 그 다음 링크 라이브러리 약자요 그 다음에 시스템 설치 정보 INF 정보니까 이제 인포메이션 그죠 그 다음에 초기화 정보 이니셜 INI 그 다음에 액티브엑스 컨트롤 같은 경우는 OCX 그래서 이런 그 시스템 관련 파일의 확장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우진 않더라도 구분은 좀 할 줄 아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파일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요. 이제 폴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폴더 같은 경우는 파일이 들어가 있는 곳인데 관련 있는 폴더 그 파일들이 폴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 폴더라는 거는 FOLDER 그래서 그 우리 노란색 황화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접을 수 있게끔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황화일 여기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서류철 예전 MS-DOS 때 디렉토리와 같은 뜻에서 여기 제가 이렇게 표기해 드렸죠 자 얘는 서로 관련 있는 파일들을 저장하는 장소다 그리고 파일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폴더의 구조를 볼 수 있는 폴더 창 바탕 화면 또 윈도우 탐색기에서 새 폴더의 생성 삭제 가능하다 뭐 이거 안 되면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폴더는 그 바라가기 아이콘 뭐 복사나 이동 찾기 이름 바꾸기 삭제 등 파일에서 그 가능한 작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폴더 안에는 같은 이름의 파일은 존재할 수 없다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자기랑 같은 이름이 있습니까 형제 중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폴더 만드는 방법은 파일에 새로 만들기에 폴더 누르시면 되고요 또 탐색장 또는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메뉴에서도 새로 만들기에 폴더를 누르면은 폴더가 만들어져요 이건 뭐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폴더 안에서 파일 열기 그 문서를 선택한 다음에 파일에서 열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파일이 열리게 된다 뭐 어렵지 않죠 파일에서 파일 열기를 누르면 파일이 열린다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에 문서를 여는 방법도 있고 또 시작의 문서에서 해당되는 목록 클릭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 실행에서 실행이라는 거 윙키 누르고 R 누르는 거 기억나시죠? 문서의 경로 파일 이름 입력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우스는 이제 문서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되죠 이러면 그 파일 열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열기 누르면 되는 거고요 또 검색 상자에서 찾아서 문서를 찾아서 열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이건 뭐 흔히 많이 이용하지 않죠 그래서 폴더 안에서 파일 열기 좀 알아두시고 자 연결 프로그램 가겠습니다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그 어떤 파일이 어떤 프로그램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문서를 열어서 보여주는 그 해당 프로그램을 우리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불러요. 됐죠? 또 문서의 확장명에 따라서 연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뭐 HWP 그럼 아리안걸 이렇게. 근데 변경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기 메뉴의 연결 프로그램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연결 프로그램이 지정되지 않은 그 확장명의 문서를 열려고 할 때는 자동으로 연결 프로그램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 이거 말장난 조심하시고. 서로 다른 확장명의 문서들이 하나의 연결 프로그램에 그 지정될 수 있고, 이거 여러분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 확장명의 문서들이 하나의 연결 프로그램에 지정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서 이거 말장난 치면 여러분들 또 속기 쉽죠. 필요에 따라서 연결 프로그램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만약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 연결 프로그램. 연결 프로그램이 PDF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도비 리더냐, 어떤 거냐라는 거죠. 보통 우리 리더기를 많이 열죠. 바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파일이 열린다라는 거고, 좀 닫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에 우리 아리안글 파일이 있는 데가 어디 있나요?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연결 프로그램. 그래서 기본 프로그램 선택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방금 전에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 파일을 열 때 사용할 프로그램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현재 HWP니까는 이제 아리안글이고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게 연결 프로그램입니다. 됐죠? 됐네요. 그래서 연결 프로그램은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및 파일 검색하는 거 찾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 바로 이 부분인데 기억나시죠? 그 만능 문자 와일드 카드라 그래서 얘는 모든 걸 뜻하는 거고 얘는 한 글자를 뜻한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표시는요 검색에서 제외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 시험 문제 나올 확률 있겠죠? 그래서 애스터리스크는 모든 걸 뜻하는 거고 얘는 한 글자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제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일드카드 만능 문자에 관련된 걸 좀 말씀드렸는데 그 애스터리스크 별표는 모든 문자를 대신한다. 그죠? 얘는 한 문자를 대신한다. 이거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래서 com 물음표 점 별표 그러면 일단 com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죠? 두 글자고 뒤에 확장자는 모든 파일이 다 와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om 물음표 이렇게 되면 일단 com으로 시작하면서 세 글자라는 거고 뒤에는 이제 확장자 별표니까 어떤 게 와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 다음 com 별표니까 com으로 시작되는 모든 그죠 파일명 그 다음에 모든 확장자가 된다라는 거. 자, 방법은 일단은 작업 표시줄에 시작 단추를 눌러서 검색 상자에 프로그램에다가 파일명을 입력해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림판, 메모장 이런 식으로 찾고자 하는. 그 다음에 이제 F3라든가 윈키 누르고 F를 눌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색 필터 추가해가지고 검색어, 위치, 수정한 날짜, 크기 이 옵션까지도 줄 수 있어요. 이거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특정 라이브러리 폴더 밖에서 검색을 인터넷 등으로 확장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도 좀 알고 가시고. 자, 이름 바꾸기. 자, 이름 바꾸는 방법은 파일에서 이름 바꾸기 눌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E 이름 바꾸기, FE 바로가기 키 말씀드렸었죠. FE. 그죠? 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 누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항목을 선택했다가 클릭했다가 잠시 후에 다시 클릭하면 돼요. 근데 뭐 굳이 이렇게 어려운 방법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복사와 이동, 자, 그 복사와 이동 붙여넣기 할 때 클립보드라는 거는 이제 종이 끼우게 판이죠. 클립이라는 거는 이렇게 끼우는 클립이고 보드라는 거는 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종이를 끼우는 판, 우리 이렇게 문방구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쇠로 돼 있어가지고 종이 딱 끼운 다음에 딱 그죠? 고정시키는 거, 이게 바로 클립보드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임시 저장 장소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사 컨트롤 C 뭐 컨트롤 V 할 때 그죠? 이쪽으로 컨트롤 C 되면은 이제 이쪽으로 복사가 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게 아래 한글 같은 데 가서 컨트롤 V를 한다. 붙여넣기 한다. 그럼 여기 있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클립보드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복사나 이동하는 요 방법론에 대해서 시험 문제 간혹씩 튀어나오거든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복사할 때 마우스 오른쪽 옆에 요거 플러스 표시가 된다.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그 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이죠. 이동을 하게 되면 원래 위치에 있던 원본은 삭제된다. 당연한 거죠. 이사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클립보드 나왔네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사라든가 이동, 캡처 등의 마지막 작업을 저장하는 임시 기억 장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집의 복사, 편집의 잘라내기를 실행했을 때 이 클립보드로 저장이 되는 거고 그다음 편집의 붙여넣기를 실행하게 되면 그 내용이 이제 클립보드에 있던 내용이 해당되는 프로그램으로 붙여지는 거죠. 아울러 윈도우 7뿐만 아니라 설치된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서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거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활성창, Alt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니까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클립보드 확장자는 CLP입니다. 이것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자, 복사하고 이동하는 거 가겠습니다. 같은 드라이브일 때는 컨트롤을 누른 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드래그 앤 드랍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드라이브일 경우에는 어떤 키도 누르지 않거나 또는 그 컨트롤을 누른 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드래그 앤 드랍하면 돼요. 다른 드라이브일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시는 방법이죠.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그다음 이동하는 방법 그 같은 드라이브일 경우에는 어떤 키도 누르지 않고 Shift를 누른 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드래그 한다. 좀 조심하시고 다른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Shift를 누른 채 마우스를 왼쪽 단추로 드래그 앤 드랍한다. 이동하는 방법이에요. 자 바로 가기 키는 이동하는 거니까 컨트롤 X 잘라낸 다음에 컨트롤 V 한다라는 거죠. 자 복사하고 이동하는 거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복사를 많이 이용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복사 이동도 말씀드렸고요. 자 폴더 옵션 가겠습니다. 이 폴더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 옵션 어떤 강제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일 옵션에서 그 파일 및 폴더가 작동하는 방식 또 컴퓨터에서 항목을 표시하는 방법을 갖다 변경해 준다라는 거죠. 됐죠? 자 이건 직접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 그 이거 먼저 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보호된 운영체제에서 숨길 수 있는 파일 그죠? 그 부트.ini 그러니까 부트하고 관련된 초기 파일이죠. ini 아까 배웠고 io.sys라는 건 input output에 관련된 시스템 파일 그 다음 autoexe.bat 자동 실행 배치 파일이죠. 그래서 보호된 운영체제에서 숨길 수 있는 파일 종류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맞다 틀리다 정도는 여러분이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죠. 자 폴더 옵션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지우고 지금 도구의 폴더 옵션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폴더 옵션 들어가시면 바로 이 부분이죠. 그 일반 보기 검색 탭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일반 탭은 뭐냐면 폴더를 찾아보기인데 같은 창에서 폴더 여기를 할 거냐 아니면 그 새 창으로 폴더 여기 할 거냐 그거를 선택해 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할 때 한 번 클릭해서 열기 가리키면 선택됨 그죠? 두 번 클릭해서 열기 한 번 클릭하면 선택됨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한 번 클릭해서 열 때 그럴 때 이제 얘를 클릭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 클릭해서 열 때 그죠? 한 번 클릭하면 선택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값 복원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새 창으로 폴더 열기 그 다음에 한 번 클릭해서 열기를 누른 다음에 기본값 복원을 누르면 같은 창에서 폴더 열기 두 번 클릭해서 열기 이게 기본값 복원이죠. 간혹가다 시험 문제에서 조금은 좀 어렵게 낸다 조금은 좀 까다롭다 그랬을 때는 기본값 복원을 눌렀을 때 값은 무엇인가 얘하고 얘다라는 거고 얘네들은 선택이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탐색창을 모든 폴더를 표시할 거냐 자동으로 현재 폴더를 확장할 거냐 선택을 하고요. 얘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기본값 복원을 눌렀을 때 그 기본값에 해당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은 창 두 번 클릭 얘네 다 해제 됐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보기 같은 경우는
이 폴더의 이제 그 보기, 뭐 자세히 또는 아이콘 이런 것들을 지정해 놨을 때 같은 종류의 모든 폴더에 적용하겠냐, 그러니까 모든 폴더에 적용하겠냐, 아니면 모든 폴더를 원래대로 돌릴 거냐, 그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고급 설정 이 부분인데 여기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그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쭉 밑에 오면 드라이브 문자를 표시할 거냐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드라이브 문자를 표시할 거냐 요 부분, 그 다음에 메뉴 항상 표시할 거냐, 아까 요거 예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구성에서 레이아웃도 돼 있었어요. 바로 얘입니다. 메뉴 항상 표시할 거냐, 그 다음에 그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 예, 그 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자 숨기기, 그러니까 얘를 갖다 체크해보면 그 파일을 숨긴다는 얘기죠. 확장자를, 그죠? 그것도 좀 알고 가시고, 그래서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의 확장자를 숨길 거냐 안 숨길 거냐 그 부분도 좀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확인란을 사용해서 항목 선택이라는 거는 그 윈도우 탐색기 오른쪽 파일이나 폴더에 확인란이 생겨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적용 확인, 여기 지금 선택했을 때 여기 확인란이 나오죠? 바로 이 얘기예요. 다시 한번 도구 폴더 옵션,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검색. 검색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찾을 때는 색일이라는 게, 인덱스라는 게 있으면 빨리 찾아주거든요. 그래서 그 이 여기서 얘기하는 색일이라는 거는 우리 책 뒤에 있는 그 찾아보기 인덱스를 뜻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1급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인덱스라는 개념에서도 배우실 텐데, 우리 책에 있는 그 찾아보기 생각하시면 돼요. 색인된 위치에서 파일 이름 및 내용을 검색. 그래서 색인되지 않은 위치에서는 파일 이름만 검색한다. 그 부분. 그 다음에 항상 파일 이름 및 내용을 검색하겠냐. 이건 이제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검색하는 방법. 파일 폴더를 검색할 때 검색 결과에 하이 폴더를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체크. 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항목을 찾을 거냐 안 할 거냐 여부. 또 자연어 검색을 사용할 거냐. 또 폴더에서 시스템 파일을 검색할 때 색인 사용 안함. 왜냐하면 검색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다음에 색인되지 않은 위치 검색 시 그 시스템 디렉토리를 포함할 거냐 아니면 압축 파일을 포함할 거냐 그 여부. 됐죠? 그래서 폴더 옵션도 말씀드렸고요. 자, 폴더 옵션은 직접 화면을 보고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라이브러리인데, 이 라이브러리는 여러분들 무슨 뜻이죠? LIBRARY 도서관이란 뜻이 있죠. 도서관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윈도우 특징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렸었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라이브러리하고 이제 휴지통이 남았네요. 가겠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직접 한번 보여드린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눈에 좀 띄게끔 해드리죠. 자, 여기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요, 그 일단 뭐를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자면 이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우리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을 때, 책을 찾아보고 싶을 때 도서관 가죠. 그럼 도서관 가면 편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서점하고 다른 게 뭐예요? 아, 물론 이제 서점은 새로운 책이 많이 있다는 점이지만 가서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라이브러리 도서관에 가면 장르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죠? 서구의 장르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죠?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 많은 그 하드디스크에, 그죠? 전 특히나 지금 하드디스크가 많이 달려 있는데, 뭐 직업상 이 많은 하드디스크 중에서 문서가 막 여기저기 막 산재 흩어져 있죠. 비디오 파일도 마찬가지고 사진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다 했을 때 라이브러리에 등록을 해두면은요, 여기서 도서관처럼 쉽게 찾아본다는 의미예요. 이해하셨죠? 요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 많은 하드디스크 안에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 막 여기저기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폴더별로 라이브러리에 등록을 하게 되면, 포함시키게 되면 이 라이브러리에서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을 관리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볼 수 있, 보기가 쉽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라이브러리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요, 우린 이제 사진 갖고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쓴 샘플로 2012년도 사진 모음, 2013년도 사진 모음, 2014년도 사진 모음, 2015년도 사진 모음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제가 2012년 13, 14, 15 일일이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 2012년 사진 모음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라이브러리에 포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라이브러리에 포함을 시켜요. 그럼 사진이거든요. 사진. 그럼 여기에 2012년도 사진 모음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2013년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에 포함. 사진. 됐죠? 또 2014년도 모음. 라이브러리에 포함. 사진. 됐죠? 2015년도 사진 모음. 라이브러리에 포함. 사진. 자 이렇게 사진이라는 라이브러리 폴더에 자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 보지 않고요. 여기 가서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게 바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문서를 삭제를 했어요. 그럼 휴지통에 버리시겠습니까? 예. 그럼 아직 휴지통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휴지통에 가서 복원시키면 다시 복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오른쪽 버튼 누르면 기본 라이브러리 복원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누르면 다시 생겨요. 이렇게 생깁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재밌죠. 그것도 좀 알고 가시면 되고. 근데 조심하실 건 뭐냐면 2012년도 사진 모음 들어가서 제가 여기 이 두 개 파일을요. 그 두 개 파일을 선택하고 Shift Delete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사진 모음에 없죠. 그러면 이제 여기 가서 아까 그 C에 있었던 2012년도 사진 모음 없죠. 지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문서 이런 것들을 삭제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복원을 시키면 복원이 되지만 그죠? 복원이 되지만 복원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 폴더에 들어가서 내용을 삭제해버리면 그거는 내용이 삭제해버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가서는 절대 삭제를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궁금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 사진에 이 라이브러리 이 사진 라이브러리에 몇 개의 폴더를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50개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50개를 해봤어요. 그리고 50개를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포함이 안 된다고 뜹니다. 됐죠? 이 사진이라는 라이브러리에 몇 개의 폴더를 포함시킬 수 있느냐 50개까지 가능해요. 이것도 또 맞다 틀리다로 나올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낼지는 뭐 우리가 모르는 일이니까 그렇게 좀 알고 가시면 되겠죠. 자 라이브러리 이해하셨나요? 요거를 이해하시면 이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뭐 텍스트 제가 길게 도움말 참고해서 해드렸으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 텍스트 도움말을 가지고 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좀 읽어가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긴데요. 일단 라이브러리의 그 특징은 저장된 위치와 상관없이 조심하시고요. 여러 위치에 있는 파일을 모아 구성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이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파일들을 도서관에다 집결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기본 라이브러리로 문서 요건 맞다 틀리다로 나올 수 있으니까 비디오, 사진, 음악이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삭제시 바로가기 메뉴에 기본 라이브러리 복원으로 복원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 기본 라이브러리 외에 기타 다른 모음에 대한 새 라이브러리도 바로가기 메뉴에 새로 만들기에 라이브러리에서 생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험 문제에서 말장난으로 낼 거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진이 여러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따로 관리하지 않고 라이브러리 사진에 포함시키면 파일 이동 없이 하나의 모음으로 표시해준다. 아까 이거 직접 보여드린 거죠. 그 다음에 열려있는 라이브러리 창의 파일 목록 위에 있는 정렬 순서 메뉴를 사용해서 폴더, 날짜, 그러니까 월, 일, 등급, 태그 기준으로 정렬할 수도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말장난 못한다 이렇게 시험지 낼 거니까요. 그 다음에 기본 저장 위치를 변경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 저장 위치는 항목이 라이브러리의 복사, 이동 또는 저장될 때 항목이 저장되는 위치를 결정해 준다. 맞다 틀리다로도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에서 그 폴더의 제거를 원할 때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라이브러리 위치 제거를 실행하거나 또는 딜리트를 눌러서 위치를 제거해 주면 됩니다. 근데 조심하실 거, 이때 원본 폴더는 제거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 폴더 안에 들어가서 파일을 삭제한 경우 바로 이거죠. 단 라이브러리 사진에 포함된 폴더 안에서 파일을 삭제하면 원래 폴더의 파일도 삭제되면 주의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정말 아까 보여드렸었죠? 조심하시고. 또 라이브러리를 삭제하게 되면 라이브러리 자체가 휴지통으로 이동한다. 아까 보여드렸었죠? 그 다음 라이브러리의 폴더를 포함하고 있는 원래 위치에서 원래 위치, 오리지널 위치에서 폴더를 삭제하게 되면 라이브러리에서 그 해당 폴더 더 이상 액세스할 수 없다. 이거 당연한 거죠? 원래 위치를 갖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자, 조금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내용은 긴 듯 하지만 거의 반복적인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C드라이브, 컴퓨터에 추가된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연결된 외부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 여기서 네트워크라는 거는 네트워크 위치가 색인되었거나 또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경우를 뜻하는데, 이런 경우에 라이브러리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럼 없는 경우가 있겠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동식 미디어, CD나 DVD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라이브러리에 포함할 수 없다. 별표 3개 쳐드릴게요. 시험 문제 내겠죠? 이제 윈도우 7 좀 디테일하게 나온다면. 단 이것도 또 조심하셔야 되죠. USB 플래시 드라이브는 탐색창의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섹션에 장치가 나타나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말을 가지고 제가 시험에 나올 법한 것들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라이브러리의 모든 것, 분명히 한 문제는 라이브러리를 걸고 넘어갈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반드시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휴지통 가겠습니다. 휴지통 어렵지 않고요. 얘는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뻔하니까 가겠습니다. 휴지통이라는 거는 이제 파일을 삭제했을 때, 휴지통을 그 삭제했을 때 휴지통이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휴지통을 비우거나 하드디스크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주기억 장치의 용량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그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써드린 거죠. 그 휴지통을 비웠어요. 그리고 하드디스크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이랬을 때 주기억 장치라는 거는, 그죠? 우리 주기억 장치 램이라는 거는 이 램의 어떤 용량 부족을 해결하는 직접적인 그건 아니죠. 이해하셨죠? 주기억 장치예요. 주기억 장치의 용량 부족은 해결할 수 없다.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제가 좀 메모해 드렸고 가겠습니다. 그 작업 도중 삭제된 자료들이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다. 필요한 경우 복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거, 각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복원시킬 경우 경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원래 위치대로 복원한다. 말장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휴지통 내에서는 데이터 실행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복원시킨 다음에 하셔야 돼요. 또 휴지통 바로가기 열기, 그래서 그 윈도우 탐색창이 열린다. 또 휴지통을 더블 클릭해도 실행이 되는 거고요. 휴지통 비우기는 말 그대로 휴지통을 비우는 거죠. 또 바로가기 만들기,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어지는 거고, 또 이름 바꾸기는 말 그대로 휴지통 이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건 잠시 후에 한번 보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속성, 휴지통 속성 대화 상자가 열린다. 자, 이번에는 이제 휴지통 속성 대화 상자에서의 가능한 작업인데요. 그 휴지통 크기를 드라이브마다 설정할 수 있는 거고, 또 모든 드라이브를 동일하게 설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Shift 플러스 Delete에 해당되는 거죠. 완전 삭제 설정하게 되면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설정하게 되면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바로 제거가 된다. 또 그 휴지통의 최대 크기 설정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삭제 확인 대화 상자 표시, 바로 이 부분이죠. 설정하게 되면 그 삭제 시 삭제를 확인하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삭제 확인 대화 표시 상자,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뭐 잠시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휴지통에 삭제된 파일이 있는 경우 윈도우 탐색기 창에서의 도구 모음. 그래서 삭제된 파일이 있을 때 윈도우 탐색기 창의 도구 모음에 휴지통 비우기가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모든 항목 복원을 선택하게 되면 말 그대로 모든 파일이 복원이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이죠. 그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 플로피 디스크라든가 USB 메모리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완전히 삭제됩니다. 그 다음 도스 모드, 그 다음에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삭제한 경우 얘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휴지통을 그 삭제한 경우, 그 다음에 휴지통을 비우게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완전 삭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Shift 플러스 Delete 한 경우에 그죠? 완전 삭제, 이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Delete는 일시적인 삭제지만 Shift 플러스 Delete는 영구적인 삭제다. 뭐 우리 바로가기 할 때도 배웠었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배운 대로 그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를 선택한 경우에도 그렇죠, 복원이 안 되는 거고, 또 같은 이름의 항목으로 이제 복사라든가 이동, 그러니까 덮어쓰기 했을 경우 오버라이트 되는 거죠. 이럴 때도 그 복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휴지통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휴지통 바로 이 부분인데 더블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윈도우 탐색기에 휴지통 비우기 모든 항목 복원이 열린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죠? 휴지통 비우기 영구히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그죠? 그 다음에 휴지통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 누르게 되면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대로 그 사용자 지정 크기, 최대 크기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 그죠? 그 다음에 삭제 확인 대화 상자 표시.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또 윈도우 탐색기 좀 길게 왔는데 다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위주로 좀 알고 가시고요. 특히 라이브러리 여러분들 우리 잘 알고 계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